안녕하세요. 이승은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심장질환이 있거나 심장질환이 염려가 되는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흔히 몸이 붓게 되면 콩팥의 기능이 떨어진 심부전이 아닐까 염려를 하게 됩니다. 콩팥의 인체에 물을 대사하는 능력은 심장에서 혈액을 추동하는 힘의 협조를 받아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콩팥의 기능이 떨어진 부분을 신부전이라고 하고요. 인체 전신의 혈액을 밀어주는 힘인 심장의 기능이 떨어진 것을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심장의 기능이 떨어진 심부전의 대표적인 주 원인은 관상동맥의 혈류 흐름이 감소되어 심장의 영향을 받지 못하여 심근의 수축의 힘이 감소된 것입니다. 인체 전조직은 심장이 보내는 혈액을 혈관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한편 심장은 관상동맥을 통해서 혈액의 영향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상동맥에 혈액의 흐름이 부족하여 가슴 근육에서 목, 어깨 쪽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협심증이라고 부르며 관상동맥의 혈액의 흐름이 떨어져서 심장의 근육이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여 심근세포가 괴사된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한국인의 4, 50대 남성들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요즘 같은 날씨가 떨어지거나 일교차가 심한 날에는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올해 2019년 6월에 미국 심장학계는 제2형 당뇨병 및 심부전 동반 환자의 관리 전략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심장내과 샤넌 던네 교수는 당뇨병은 심부전의 주요한 위험인자이고 임상 데이터 중에 심부전에 의해서 당뇨병이 발생하는 부분이 나타난다라고도 설명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인체 전신의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이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영양소 중 인체가 필요한 영양소 중 당의 공급에 대사에 문제가 있는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 당뇨인들이 꼭 알고 있으셔야 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뇨약 중에서 심부전의 위험성을 높이는 약이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티아졸리딘 디온계 성분의 당뇨약을 복용한 환자들 중에 심부전에 의한 입원율 증가가 보고되어 심부전을 동반한 당뇨 환자들에게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심부전 동반 당뇨병 환자의 당화 혈색소 목표치를 7에서 8%로 설정하였습니다. 더하여 심부전의 중증 정도를 포함하여 동반 질환을 살펴서 개별 환자별 목표를 설정하여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즉 이는 혈당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무리한 운동과 약물 치료에 대해서 주의해라라는 뜻이죠. 곧 환자 개개인별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심부전과 당뇨 환자들의 건강을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심장학회의 발표를 통해서 당뇨 치료의 올바른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심장질환이 있거나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있는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이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 몸의 상태를 고려하여 혈당관리 및 당뇨치료를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개인별 몸의 상황을 파악하여 개인별 맞춤치료가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심장 환자들, 심장이 있고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이 꼭 실천해야 될 5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